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8월 23일 수요일 KBC 모닝 730입니다. 여수시가 3년 전 130억 원의 혈세를 들여 만든 빗물 저장 시설이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. 2년 연속 여수시 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실 설계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여수시 내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. 흙탕물에 잠긴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습니다. 파도 뭐야 이거 파도다. 여수의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시내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. 집중호우로 이 일대가 침수되면서 이렇게 도로 곳곳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. 문제는 도로 침수를 막기 위해 3년 전 130억 원을 들여 설치한 빗물 저장 시설이 재기능을 못했다는 점입니다. 여수시에서 이 배수포부 장 이걸 몇 년간 공사하고 뭐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.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똑같은 침수 피해가 나면서 빗물 저장 시설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. 올해도 만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났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 만조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안일하게. 여수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용량 초과와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침수가 일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